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아무나 글을 쓸 수 있고 아무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아무나도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터넷에 많은 거짓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아이패드 7세대 영상에서 이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패드 6세대는 터치 아이디 2세대, 아이패드 7세대는 터치 아이디 1세대 뭐 이렇게 잘못 표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걸 그대로 뺏겨 쓰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된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잘못 퍼져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한번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은 수만 명이 더 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건의 발달은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네이버 블로그인데 여기에서 아이패드 7세대가 6세대보다 밝기가 2.5배가 밝아졌으니까 이걸 고쳐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제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둘 다 최대 밝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2.5배 차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어디서 이렇게 해괴망측한 소리가 돌고 있는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아이패드 7세대 2.5배라는 걸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아이패드 7세대가 전작 대비 2.5배 이상 밝아졌다, 전 세대 대비 2.5배 이상, 전작 대비 2.5배 이상, 진짜 2.5배가 밝아진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단 이렇게 뭐 뉴스뿐만 아니라 예를 보면 뭐 네이버 카페나 뭐 블로그나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이 2.5배가 늘어났대요. 심지어 뭐 어떤 곳에서는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350만 화소로 전 세대 대비 2.5배 이상 밝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화소로 나타냈다는 것도 웃기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키노트에서 2.5배 브라이터라고 더 밝아졌다라는 걸 캡처해가지고 올리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영상을 한번 확인해봤어요. 지금 보이는 이게 그 애플의 키노트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보면 오래된 이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아이패드 6세대가 픽셀이 3.3배 더 많고 2.5배 더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아이패드 6세대보다 아이패드 7세대가 더 밝아지고 픽셀이 많다는 게 아니라 오래된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나온 데는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올렸거나 누군가 하나가 실수했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었거나 여기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밝기는 7세대가 500, 아이패드 6세대가 500니트로 최대 밝기는 동일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 아이패드 7세대가 6세대보다 오히려 밝기가 조금 떨어졌다, 그 대신에 검은색을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잘 표현돼가지고 색상 대비는 조금 더 넓어졌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더 어두워졌다고 하면은 그게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가 2.5배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부풀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테크 쪽을 잘 아신다면 2.5배 밝아졌다는 말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인 걸 알 수도 있겠지만 테크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런 글만 보고 제품을 7세대 사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 뭐 기자든 블로거든 유튜버든 할 것 없이 이렇게 기술적인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조금 더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정정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야죠. 아직까지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보통 리뷰를 위해서는 이렇게 제품을 직접 구입해놓고 리뷰를 하는 편이긴 한데 스펙만 줄줄 읽는 리뷰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경험이 들어가면 그 스펙을 읽을지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얼마 전에 아이패드 6세대 7세대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공식 홈페이지도 정보를 잘못 기재할 수가 있고 또는 인터넷에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이런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정보 검증을 조금 더 잘하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고 많은 분들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보셨으면 적어도 아이패드 7세대 밝기에 대해서는 이제 허위 정보에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도 더욱 정보 검증 잘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